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4월의 세 번째 주말 저녁입니다. 봄입니다. 그런데 눈이 온 곳이 있어요? 네, 대전은 네. 44년 만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봄이 가고 있는 게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네. 그래도 내일은 화창하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내일 신현준 씨는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내일 화창해요? 네. 저는 집에서 청첩장에 풀 칠해야 돼요. 너무 바쁘시겠네요. 네, 바쁩니다. 네. 네. 저 내일 할 일 없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네, 됐어요. 그냥 해본 네,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예, 김태진 씨.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연예가의 크고 작은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이번 주는요, 단연 화제였죠. 가수 백지영 씨가 9살 연하의 공개 연인 정석원 씨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소식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6살 차이의 연예가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가수 토니안 씨와 걸그룹 걸스의 멤버 해리 양 연애설 소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클릭해 보시죠. 네, 그리고 개그맨 김진현 씨도 장가를 갔습니다. 바로 오늘 6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개그 콘서트 멤버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결혼식 현장 함께 가보시죠. 고고! 네, 이제 장가 갑니다. 바로 오늘이죠. 개그맨 김진현 씨가 유부남이 됐습니다. 행복 가득했던 현장 연예가 중계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모습을 드러낸 세신남 김진현 씨. 듬직하네요. 정말 듬직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아침 일찍 바쁘신 분들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6년간의 열애 끝에 4살 연하의 신부를 맞은 김준현 씨를 결혼식 전에 따로 만나봤어요.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기분이 지금 어떠세요? 진짜 비교되네요. 성호 씨랑. 이렇게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하나. 이뻐요. 아, 되게 이뻐요. 6년을. 반에 반쪽이네요. 뭐, 어찌 보면 기댈 수 있고, 하여튼 포용력이 있고, 똑똑해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 좀 내 인생을 좀 맡겨보려고. 네. 아, 프로포즈를 네. 못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좀 의미 있게 좀 할 생각이에요. 결혼식 중에 노래를 하나 준비하고. 아, 네. 사실 이게 없거든요 지금. 네. 저기 답답해서 못 찾는데. 답답해서. 내 건 못 찾더라도 네. 이제 좀 준비를 좀. 첫날 밤 계획을. 아, 네. 잘 자야죠. 잘 자고 일찍 네. 자야지. 또 땀이 나시는. 네, 땀. 이런 거지 뭐 이제. 오늘 많지도 않지만. 네. 또 한 세 명.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저기 부인을 닮았습니다. 아, 지금 상태 저를 닮았다가는 네.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먹는 거는 네. 잘 먹일 거예요. 아, 건강한 걸로. 김진현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개그계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이 뚱뚱한 남자도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네. 세상은 왜 이렇게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했는데. 촌스러운 남자는 언제 결혼할 건가요? 남자 뚱뚱이들은 괜찮구나. 예, 이게 남녀 차별인데 네. 여자 뚱뚱한 친구들은 가기 힘든데 남자 뚱뚱한 건 진짜 가더라고요. 오늘 첫날 밤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쪽은 아직 김준현 씨가 빨리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 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돼지의 상징은 다산입니다. 적어도 새끼를 12마리는 낳아요. 우리 준현 씨도 네. 정말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현 씨 닮은 네, 네. 예쁜 아가도 꼭 빨리 낳았으면 좋겠어요. 준현이 괜찮아. 네. 재수 씨 닮아요. 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연예가 중계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죠. 네, 아, 우리 하여튼 뭐 오늘 결혼식인데 많이 떨리고 하네요. 네, 잘 안 떨리죠? 잘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와. 하여튼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지현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나한테 올래요? 사랑해요 멍멍. 연예계 공식 커플 백지영 씨와 정석원 씨가 드디어 나를 잡았습니다. 연예가 핫클릭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은 2년여간의 열애 끝에 오는 6월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지금 날짜 나왔나요? 네, 양각 부모님들 어르신들께서 네. 10월달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나왔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오면서